우리 피아노 치시는 우리 엘리카, 우리 호키스, 우리 자매님, 제가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요번에 올림픽에 하면서 그 선수들이 태극기 옆에다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오늘 인터넷 방송도 마찬가지 525회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이곳에 와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년에 한명 청소년 사역할 수 있으면 내가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이 사역 하겠노라 한 것이 지금 28년이 됐습니다. 뭐 1년에 한 명이니까 너무 이지하죠. 예, 그냥 1년에 한 명. 우리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기를 제자도란 한 방향으로 오래된 것을 순종하는 것이 제자도다라고 유진 피터슨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드님도 잘 됐고 모든 애들이 다잘 됐어요. 예, 모든 애들이요. 그때에 있었던 애들이 다 하나님 만나고 다 모든 애들이 정말 축복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셨죠. 예, 기도 많이. 다잘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죠. 지금도 필라델피아의 모든 나는 98년, 그러니까 2000년도는 하나님이 세워지기 전이래요. 그러니까는 고바오하고, 고바오만 있을 때죠. 고바오하고, 저 밑에 있는 그런, 있을 때가는 그때는 청소년 문화가 폭력 문화였어요. 그리고 폭력으로, 그러니까 2000년도에까지는 폭력 문화로 또 선후배 관계의 그런 폭력 문화. 첼트넘 하이스쿨이 제일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는. 그때는 거의 2000년도에 우리 김도수 회장님이 한참 전성기로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느스 할 때입니다. 그때가. 예, 한참. 그것만 봤습니다. 저는. 예, 그때. 그때의 청소년 문제가 첼트넘 하이스쿨이 제일 문제 많았습니다. 폭력 문제가. 그래서 그때의 제자도 지금 목사로 변해서 EM 목사로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2000년도가 되면서, 2010년도가 되면서 청소년 문화가 하나님이 들어옴으로써 그 청소년 문화가 선후배 관계로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2000년도까지는 폭력 문화가 됐지만 2010년도부터 하나님이 들어옴으로써 그 여자 문제, 그 다음에 폭력 문제, 그 다음에 선후배 관계가 청소년 문화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서 2020년도가 들어오면서 마리아나 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첼트넘에서 이제는 어퍼다비 하이스쿨과 유스하켄 하이스쿨로 청소년 문화가 바뀌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납니다. 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가 일어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 청소년들이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8장 1절 2절을 보기 전에 좌절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모든 가정과 또그 육신의 사람,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는 사람,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그 이거 가지고 사역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이 두를 가지고 좌절에 빠져 있는 청소년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목사님들이고 또 우리 하여 중보 기도의 팀들입니다. 중보 기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다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이곳에 오게 하기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저는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구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라는 말씀에 좀 포커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냐는 거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원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거한다. 그때의 성령이거든요.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그 영이 태초의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흙으로 만드시고 또 생기를 부어 생기를 그 생기가 성령입니다. 성령. 또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한 거 그게 성령이거든. 오늘의 말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에 30년을 계시면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주노니 그 성령을 주겠노라 하신 것이 이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일들 내가 풀리지 아니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한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의 문에 너의 마음에 너 속에 좀 불편한 것들이 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다. 좀 치워줄래? 그것이 해계예요. 성령님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 좀 치워달라. 그러면서 그게 해계가 일어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발부둥을 쳐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냐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잖아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25년을 버텨오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525회를 이끌근 거리잖아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성령이지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2000년도로 돌아가야 돼요. 2000년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2000년도로 가면 예수님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푼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며 2000년에 돌아가며 오늘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 예수님이 성령의 달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기적과 제자들이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령을 받았을 때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게 거하셨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 육신으로 들어와야 하는 일들이 뭐냐. 오늘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나를 영접했을 때 내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영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있을 때에 나의 시내지 역할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육신에 빠져있는 많은 청소년들 가정의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냐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인받은 양심과 또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랐을 경우 성령을 몰랐을 경우는 육신의 그 정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성령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 육신의 정욕이 소멸되고 그 소멸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으로 들어왔을 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요. 우리 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예수를 안 만나기 때문에 쭉 켄싱턴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켄싱턴 아시잖아요.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선교지로 지정이 돼 버렸어요. 왜? 유튜브에 켄싱턴 필라델피아 켄싱턴을 치면 완전히 거기에 좀비 도시로 나오니까 필라델피아의 전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필라델피아 가서 그 좀비들을 전도하러 가야 된다 해서 우리 뉴비전으로 단기 선교팀들이 와요. 그래서 켄싱턴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또 회복되기를 위해
그들이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히고 귀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영이 소멸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켄싱턴에 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 육신의 사람들은 죄가 발이 달려 있어요. 죄가 발이 달려 있어서요. 아무런 그러한 색깔도 없고 아무런 냄새도 안 나는데 육신의 사람은 발이 달려 있어서 켄싱턴에 가서까지요. 나쁜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질 텐데 그런데 최하 3년에서 9년을 그들을 케어를 하거든요. 한 영혼을 케어하는데 최하 3년에서 9년을 케어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애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이제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시대의 만남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만남,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좋은 시대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한테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것처럼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한테 들어오지를 못해요. 초청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그러한 연결의 고리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두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처럼 영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지금은 시대가 영의 분별력의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영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영이 많아졌습니다. 그 영이 무당이잖아요. 귀신이고 마귀들이고. 예수님이 들어와야만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할지 알아야 돼요. 아무나 가서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가서 거기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가? 영의 분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요구했을 때 분명 하나님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좋은 인격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 나한테 초청하셔서 예수님 나한테 들어와 주십시오. 단순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와 사탄의 자리가 예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으시고 그리고 온치 않게 마귀가 들어옴으로써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영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시작하고 또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 28년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저는 뉴비전 타이틀 대표 뉴비전 목사하면 됐습니다.
누비전 목사면 그 하나면 됐지. 뭐 이사, 뭐 어디, 뭐 회장, 뭐 하냐, 뭐 하나도 안 걸쳤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목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협의도 마찬가지고 도망만 다녔어요. 안 하려고 도망만 다녔어요. 그냥 뭐 뉴비전 목사만 됐지 뭐 이렇게 나틀라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마음을. 도망다니지 말고 빨리 맡아서 1년 하나님 앞에 더 해서 충성되게 맡겨서 일들 감당해라. 또 시대가 요즘에 이 필라델피아 상황이, 제가 전도사 때부터 28년을 사역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 어느 정도의 돌아가는 면들이 세대교체가 이제 이루어지더라고요. 세대교체가 이제는 이제 은퇴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시니까 취임하고 위임 목사님들이 다른 교단에서 오고 다른 데서 오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근데 올해에 제가 교회협의 회장을 하면서 하업의 그러한 시대와 회복의 시대, 하나님께서 28년을 필라델피아에서 지냈고 이 사역을 네트워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특별히 오늘 인터넷 방송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에서 언론이 다 죽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필라델피아 일간지가 많이 있는데, 필라델피아만 일간지가 없어요. 필라델피아 경제가 살려면요, 일간지가 있어야 되고요. 필라델피아가 살려면요, 방송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요. 제가 28년 사역하면서 지금도 알리고 싶은데 알릴 데가 없어요. 경제를 알리고 사회를 알리고 아픔을 알리고 복음을 알리고 알려야 되는데 알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2022년을 돌아가면서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이제는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도 다 중독이에요. 다 어딕션이에요. 어딕션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 권세가 막약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방송이 살아나려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525회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분명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결실을 믿는 것이에요. 청소년 사역 28년이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옛날에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청소년이 뭔지 알겠다. 감사한 것은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는 이제 제가 좀 저 바톤을 넘길 때가 됐다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마음이 무거웠어요. 바톤 맡을 사람이 없어서 어떤 영어권 그 제자한테 폴 목사님 우리 뉴비전 맡아달라 했더니 부모님이 반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당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이제 둘째가 또 뉴비전을 사역을 이제 감당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5년 전에 제가 한국을 갔는데 마약 문제가 얼마큼 없었는데 올해 갔다 오고 나서 마약 문제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요청들이 좀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마약센터처럼 한국에 좀 세워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주도에다가 또 세우기를 원해서 지금 저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청소년들이 마약 문제, 또 코카인 헤로인 문제, 지금은 너무 심해졌어요, 마약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팀들이 필라델피아에 월요일 중보기도팀, 화요일 중보기도팀, 수요일 중보기도팀, 목요일. 이 필라델피아가 중보기도팀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아, 28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중보기도팀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버텨왔구나. 우리 하여 중보기도 팀들이, 하여 이렇게 예배 팀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버텨왔구나 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견뎌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아멘.